필승! 아, 965기 강성태입니다. 일단, 공식 멘토, 이자, 제 이제 후배부터 좀 이제 모셔보도록 할게요. 좀, 여러분들, 항상 그렇지만, 게스트가 오면은 여러분들, 열화 같은 반응, 준비 되셨, 열화 같은 그 반응을 일발 장전을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그냥 리허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되게, 지금 게스트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태양의 후예 그 유시즘을 뺨치고도 아주 그냥, 네. 아, 정말, 여러분들 표현으로 지렸다. 이런 말이. 그 유시즘 대회가 지렸다는 말이 이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정말 이, 포스가, 그야말로, 네. 진짜 산다, 살다. 이런 새끼는 처음 봤어요. 네, 정말. 해병대 정말. 흘리긴 흘렀구나. 이게 정말 제가 네, 빨리 보자고 여러분들 지금 반응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악기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악기 됐죠? 준비됐습니다. 준비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들어오면은 진짜 여러분 뜨거운 반응 잠깐만요. 불금 아주 나쁘지 않아요. 열화 반응 여러분들 잘 보시고. 유시즌보다 낫다 하면은 유시즌보다 낫다 하면 네 지금 지금 개기 지금 꼰티 또 빨았습니다. 꼰티 또 빨아요. 꼰티 지금 막 작년 있네. 네 지금 이러다가 지금 마스터님 진짜 거기 붙들고 지금 와야 돼. 이런 지금 위험한 거 아시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신 멘토이자 이걸 봐야겠다. 자. 해병대 1100, 말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오세요. 자, 오늘! 앉으면 되나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네. 필승! 악기! 필승! 네. 176개 외벽 보자! 하! 미! 야! 온다! 쉬어, 쉬어. 한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네, 여러분들. 참, 자, 되게. 자, 지금, 기분이 어때요? 솔직한 기분을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가까이 오세요. 지금 굉장히 지금 네. 네. 지금 와 말을 할 수가 네. 없습니다.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다? 해병 말이 없습니다. 해병은 말이 없다? 맞습니다. 지금 200기수 차이 나는 선임을 지금 가르치려 드는 이런 어떤 자세 똑바로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있던 그 실무에서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 말 절대 쓰면 안 됐거든요. 어쨌든 네. 굉장히 지금 기분이 더러워요. 좀 떨지 마. 아, 이러면 형이 맨날 때리는 줄 알잖아. 근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난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 잠깐만. 이거 어디, 너 중국군이야? 대한민국. 잠깐만, 이게, 이게 참 표정 좀 해주세요, 이게. 자, 네. 자, 여기 보이시는,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군대 이제 예비군들은 벌써 이 저녁밥부터 눈에 들어오거든요. 얼굴 안 보여요. 딱 보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휴가 나가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알잖아. 휴가복 입고 딱 나가는데 이제 지나가는 민간인들은 아무런 관심 없거든요. 아무것도 안 그냥 군발이야. 그냥 군인 아저인데 네, 군인들끼리는 딱 보면은 짬 좀 찼는데? 여기 이 부대 좀 기합인데? 여기 사람이겠다 이게 보이거든요. 그걸 이제 이게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얼굴 안 보면 이거 보니까 대체 어디서 주워 온 거야? 1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10만 원짜리라고? 맞습니다. 야 갖다 버려. 이게 뭐야? 잠깐만요. 한번 일어서 주시죠. 잠깐만. 이게 지금 보니까 너무 지금 긴장한 나머지 아 지금 긴장이 아니라
네. 네. 지금 저희 그 뭐랄까 저희 선배님들이 저쪽에서 게스트로 또 오셔가지고 보고 계신데 짱깨 대답 아니라는데요. 짱깨. 네. 아 진짜 좀 약간 부끄럽다. 지금 네 민영아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흘러가지고 해병대가 흘러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잠깐만 그럼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게 지금 보면은 다리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그 깔깔이 같아 보여요. 네 깔깔이 맞습니다. 깔깔인데 빨간색 깔깔이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그 이게 안추리닝인가요? 반짝입니다. 반짝이. 반짝이 좋습니다. 반짝이 여러분들 해병 그 진짜 이 진짜 몇 호봉부터 입을 수 있나요? 반짝이. 반짝이는 이제 알 달고 황룡. 알 달고 황룡 쯤 때부터. 황룡 때. 이야 우리 또 오. 자, 뭐 제가 말이 좀 너무 많았어요. 좀 제가 흥분한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공신 멘토 11기고요. 멘토링부에서 일했었던 강민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아, 전혀 몰랐습니다. 저 뭐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되게 천사 같은 공신 대표님이셨는데. 네요. 네. 오늘도 천사 같아 보이십니다. 네, 오늘도 뭐, 천사시네요. 일을 안 깨무는데? 지금, 네. 지금 어디 갔어?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예. 네, 어쨌든 천사 같다니까 제가 네. 좀 마음이 좀 놓이고요. 하늘 같은 선임이시니까. 하늘 같은 선임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정확한 기술을 좀 밝혀주세요. 아, 병기수 말씀하신 겁니까? 병기수.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공신기수 말하는 줄 알고. 아 공신기수 미안해. 아 너 공신기수 너무 많아가지고. 아 내가 지금 학교에서도 기수가 있어가지고. 잠깐 그 군 시절에 후임 다루듯이 지금 자꾸 이렇게 하려고 안 되는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뤄주십시오. 그렇게 다뤄주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못 가요.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야 기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합 보셨습니까? 자 그 네. 지금 기수가 몇 기? 지금 1176기입니다. 1176기. 예. 제가 965기니까 한 우리 200기수밖에 차이 안 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아, 뭘 보이지? 아, 그냥 우리 친구잖아. 해병 후배고 한데. 죄송합니다. 말... 반말 써. 똑바로 하겠습니다. 형동생 하는데 반말 쓰세요. 알아보겠습니다. 뭐 알아보지 말고 이제 반말 써도 되는데. 안 넘어가네. 근데 각이 풀린 것 같아요. 네. 아니야. 알겠습니다. 나 왜 이러지? 네. 어쨌든, 지금, 얼굴이 너무 빨갛다, 민영아. 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뛰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조만간 얼굴이 폭발할 것 같아. 네. 뛰어와가지고. 뛰어왔다고? 예, 맞습니다. 뛰어왔다고, 지금 저를 은근히 지금 탓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시계 풀리고 있어? 그걸 손이 때리겠다? 아닙니다. 시계 프로 이제 한번 해보자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마. 누가 이런 말 했었나요? 그렇죠. 준비됐죠? 결승이다! 5번. 그런 반은 호두마다! 몰라요. 호대박! 호재가 아니라! 진짜! 홍준이 닮았네요.